네, 이어서 다시 보는 경남 순서입니다. 철쭉으로 유명한 지리산 발해봉에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그 목장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데요. 그 이유를 다시 보는 경남에서 알아봤습니다. 운봉 미원양 목장은 고기와 털을 이용할 수 있는 미원양을 우리나라에서도 대량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목장으로 개발한 곳입니다. 이국적인 장추를 풍겨주는 미원양 목장은 지리산에도 하나 명소가 됐습니다.